나 센 걸로는 처음 본다. 엄청 두껍네.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물에 담궈 놓으세요. 아, 핏물빼기. 핏물빼기. 그러면 물이 빨개져. 네. 그러면 칼로 이런 기름 같은 거 요거 다 지금 이렇게 다 뗀 거예요? 떼가지고 이거를 한 15분 정도 삶아요. 삶을 때 커피 한 반 정도 넣고 커피? 또 된장 조금 넣고 아 수육할 때처럼요? 그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삶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한 15분 삶은 거거든. 삶아서 찬물에 한번 헹궈야 돼. 왜 헹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냐면 그래야 이 잡냄새도 없어지고 한번 이렇게 헹궈야 돼. 자 찬물에 한번 헹궈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냄새도 없어지고 약간 장동민 선배님 옆에서 이방 같은 느낌이다. 석고리를 씻어라! 씻으랍신다! 찬물에다가 말도 마라. 또 얼마나 또 간섭질하는데 완전 같다고. 잔소리 좋아해요 원래. 여기다 넣어주고 아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거야. 하는데 강판 꺼낼래 동민아? 예. 강판 꺼내랍신다. 나래야. 자 강판. 배를 깎아서 갈아주세요. 지금 아, 갈아요? 배즙을 낼 거예요. 아 배즙을? 선생님 배를 미리 깎아놓고 한 30분 40분 전에 미리 깎아놓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해봤죠. 왜? 아니 미카엘이 아까 미리 해놨거든요. 아, 그러면은 신선도가 없어지지. 아무리 끓이더라도. 그리고 배, 나는 나래가 배를 깎고 있으니까 손이 노니까 양파 갈을게. 아. 양파는 반 개만 해도 돼. 아. 쉬지 말합신다. 양파를 갈아라. 양파는 반 개? 양파 반 개요. 양파 반 개. 아유 저것도 드시네. 이걸 다 갈았어? 배도? 배 다 가셨어요. 네. 양파도? 아, 왜 이렇게 빨라? 네. 어 그래? 아니 TV에서 봤을 때 미카엘 셰프님 되게 못하시더니 오늘따라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미리 해놨어? 제가 안 보이니까. 아, 엄청 빨리 했네 미카엘. 근데 저 궁금한 게 미카엘 셰프님 진짜 음식에서 다른 맛이 나요? 일단 맛 보면 알 거야. 키가 그러던데 토마토 맛이 난다 고추장찌개에서?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맛이 나는지. 아주 큰 걸로 아 면보 면보를 올려주세요. 배랑 양파랑 갈은 걸 면보에 싸갖고 국물만 이렇게 걸러주세요. 그리고 이 배 갈은 물에 배간물이요 배간물 하나 둘 셋 넷 간장 네 스푼이요. 다섯 개. 다섯 개요. 다섯 개 하고. 다섯 개인데 다섯 번째는 많이 흘렀어요. 네. 그리고 다음 한 여섯 개 돼요. 자, 후추 매실 꼭 넣어야 돼요. 후추 매실. 매실은 한 스푼. 아, 매실은 한 스푼. 그렇지. 한 스푼. 후추 한 세 번. 네, 탈탈탈.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잡고. 아, 이거를 그냥 넣는 거예요? 얘를 한 40분 정도 끓여야 되니까 네네. 물이 좀 잠기게. 아, 잠기게. 속꼬리가 잠길 정도로. 잡아, 요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다 대추만 넣으세요. 대추요. 생강은. 자, 생강 준비하세요. 이따가 이렇게 해서 건져내면 돼. 아. 요렇게, 그죠. 요렇게. 예. 갈비찜 먹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생강 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생강이었을 때. 일단 건져낼 거야. 예. 네. 선생님 아니, 요리에 왜... 맨날 다진 마늘 국자씩 넣으시는데 오늘은 안 넣으시네요? 아 미안해요. 내가요 마늘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 다진 마늘? 네 아까 넣었는데 지금 마늘 넣었어요. 자 마늘 한 스푼이요. 말하는 소리. 마늘은 많이 넣어야 돼요. 얘를 한 40분 정도 끓여야 되니까 네네. 당근을 자, 당근 네가 보여주고 와. 당근 이만치. 네, 당근은 한 3cm. 그리고 예. 끝에 가늘수록 조금 크게. 예예. 가늘수록 크게. 네. 자, 그리고 이거 이쁘게 도려내기. 아시죠? 그거 많이 해보셨지, 도려내기. 네. 장동민 씨는 구관조예요? 야, 예? 어떤 때 오른쪽 귀가 아파. 박나래 씨, 이거 도려내기. 도려내기. 야, 도려내기. 목소리가 좀 크냐. 아, 목소리 진짜 크다. 도려내기 아시죠? 도려내기. 예.
미카엘 그냥 도련역이 알겠어. 사양 맛을 즐겨준다 저기서 이제. 미카엘 이제 별 모양 하려고? 네. 아. 근데 별 모양을 하면 이쁘긴 하지만 한... 빼죽빼죽한 부분이 물러지잖아. 선생님 시킨 대로 좀 해라. 오~ 진짜 그것도 있다. 네. 누구는 안 이쁘게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집에서 볼 땐 몰랐는데 최현석 선배님 이제 실제로 보니까 진짜 더 꼬리기시네요. 셰프님의 매력. 개인적으로는 너무 친해. 아, 아주 좀 친하잖아요. 방송 멘트야. 자, 보세요. 네. 모두. 물을 네. 이렇게 해서 반 내서 돌려깎기 할 거예요. 아, 이것도 무두. 아주 좋습니다. 4등분. 자, 4등분. 네. 나래야, 예. 돌려깎기. 돌려깎기? 돌려깎기 전문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제가 진짜 턱을 돌렸거든요. 아우, 여세프님 예쁘게 잘 깎으신다. 예쁘다. 어머, 진짜. 네. 아우, 어쩜 우리 예쁘게 깎으세요. 아우, 그냥 뭐. 고 깎은 거 보니까 입맛이 확 나네. 아우. 오, 여기 꽃 하셨네, 꽃. 응. 아니, 겉으로 다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밥은 그러면 뭘로 해요? 쌀밥으로? 쌀밥 하자. 아, 흰쌀밥으로? 안 칠까요? 지금 안 쳐. 이거 진짜 가마솥밥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와, 대박이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 가마솥 이거 너무, 야, 대박. 어머, 진짜네, 이거? 이 무새 새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게 어디 너무 좋다. 야, 기를 잘 들여놨네, 가마솥 기. 너무 세게 부르륵 해버리면 안 돼. 중 불러넣고 네? 얘가 어느 정도 한 15분 남겨놓고 얘를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 아. 무하고 당근 같이요? 아니요. 무만? 당근 넣고 버섯 넣고 밤 나중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한데요? 좀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 그래.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장점이 그거예요. 맞아.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그 대신 이제 요 얘가 너무 해가지고 다 빠져버리면 아주 아, 너무 풍기면은 속꼬리 같지가 않아. 자, 미카엘 무부터 넣자. 아, 무! 무 넣어주세요. 무 넣어주세요, 무. 네. 야, 무는 또 이제 시원한 게 이게 시원한 맛이 배면서 네. 또 고기 국물이 또 여기 무에 배가지고 무가 너무 맛있더라고. 자, 그리고 얘를 고추 예쁘게 이렇게 넣읍시다. 오늘은 그냥 통으로 넣을까게? 아, 통으로? 예, 재료가 비싸니까. 아. 그러면 재료가 약간 저렴하면 날라리처럼 가야 되나요? 생선조림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하는데 얘는 조금 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착 졸여주시면 됩니다. 20분 정도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또 오늘이 2018년 또 마지막 방송이고 시청자 대표잖아요 또. 네. 그렇지. 제가 이런 이벤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출연해가지고 선물 주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 방송 얼마나 좋아요. 네. 아이고. 수민대 반찬이 지금까지 29회 네. 방송을 했고 만든 요리들이 92개. 아 진짜. 꽤 많더라고요. 92개네. 그래서 M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민대 반찬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반찬을 5위부터 1위까지. 아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여러분들 자 5위는 뭘까요? 5위 그 보사리 굴비조림 같아. 아니. 아 그거는 2위야. 최근에 한 박대. 박대 아니에요. 나 박대 1위 같아. 박대는 1위 아니면 2위. 꺾기 땅. 한 번씩만 해. 안 돼. 최대표 뭐야? 저는 아구찜입니다. 아구찜. 자, 여러분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아, 힌트. 힌트죠. 수미 선생님의 반찬이 아닙니다. 셰프님들이 만든 반찬 중에 있어요. 아, 진짜로? 오이가. 아, 그래? 말도 안 돼. 네. 분명히 우리 중일 거면은 내 요리일 텐데. 아니야, 그냥 요세프의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안 했는데. 자. 탕수육 안 했는데 안 했다고. 이번 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이는 알려드릴게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오이는 최현석 셰프님의 수미의 산책 연어 스테이크. 아, 연어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생각했네. 네,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예. 4위까지는 그냥 제가 특별하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4위는 다른 방송에서 갖고 나오신 걸로 큰 화제가 됐죠. 나 알겠어. 나 정답 내가 할게. 아, 먼저 들었어. 뭔데? 묵은지 김치찜. 아. 묵은지 볶음. 묵은지 볶음. 나 맞췄어! 여기까지는 그냥 서비스였어요. 네. 자, 본 문제는 3위부터 1위까지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위는요? 3위?
저기 묵은지 목살찜이고요. 2위는요 아귀찜이고요. 1위는 박대예요. 네, 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다 틀렸습니다. 아, 난 몰라. 아이씨. 아, 싫어하셨어. 무말랭이 있죠, 무말랭이. 풀치조림. 아닙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살짝 드릴까요? 힌트죠. 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감자조림.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정답. 아, 정답. 콩자반. 아니에요. 우엉우엉. 아니야. 정답. 아! 어묵볶음. 많이 먹는 반찬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서 봤다고 그래요. 아, 어묵볶음. 어묵볶음. 맞췄어요. 자, 우리 수미쌤이 자, 1점을 올리셨고 네. 자, 어마어마한 선물이 걸렸습니다. 자, 멸치볶음. 2위. 멸치볶음. 멸치볶음 아닙니다. 박대조림. 아니에요. 정말 수미쌤 하면은 시그니처를 수미쌤 하면은 시그니처를 자, 정답! 아, 간장게장! 알아, 알아. 정답!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수미쌤 1점, 그다음에 장동민 씨 1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굴비, 고사리. 안 보여. 자, 1위 어떤 거요? 굴비, 굴비, 고사리 굴비. 박대! 두 분도 아닙니다. 아, 그래. 자, 닭볶음탕. 집에서 많이 하니까. 닭볶음탕이요? 닭도리탕. 정답입니다. 닭도리탕. 정답입니다. 어, 정답! 진짜야? 네. 집에서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닭볶음탕 레시피 쳐봤는데 수미쌤 레시피가 엄청 많더라고요. 오. 와. 자, 그러면 잠깐 지금 당근 넣으세요. 아, 당근 넣으세요. 당근. 그리고 잠깐만. 버섯도 지금 넣으세요. 아, 버섯 넣으세요. 지금? 됐어요. 동점이니까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케이.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기를 기록한 반찬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요기 반찬은 수미 선생님의 반찬입니다. 아, 네. 예. 육회공군만 해줘요. 육회공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예. 그럼 가공식품이야? 아니에요. 땅 위에 있긴 해요. 땅 위에? 우엉조림. 우엉이요? 우엉은 밑에 있죠, 땅 밑에. 아, 네. 어? 난 알 수 있을 영경, 것 같아.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기회는 세 분한테만 있습니다. 기회는 세 분한테만. 땅 위에 바다는 아니니까 그 생선은 빼고. 그렇죠, 고기도 아니고요. 고기도 아니고. 땅 위를 그러면... 걸어다니는 애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 예. 두부 아니야, 두부? 나! 어떤 거요? 연근조림. 틀렸습니다. 여름에 했던 반찬이에요. 여름에? 예. 아! 아삭아삭한 이었잖아요. 아, 열무김치. 아, 아까워. 정답! 아닙니다. 깍두기. 깍두기 아니야. 아, 열무김치. 알았어. 뭐 어떤 거예요? 막김치. 막김치? 배추김치. 아니, 여름김치. 여름 뭐야? 여름김치. 여름김치. 아니, 여름김치 아니고요. 여름김치는 너무 김치야, 그냥. 그러니까 김치 종류예요. 아, 그래? 이런 느낌. 아, 고구마 순김치. 아니에요. 아, 정답! 뭐예요? 오리조박이. 아닙니다. 깻잎김치. 아니에요. 김치야, 그럼, 그냥. 아니야. 김치. 비슷한데. 겉절이. 비슷한데. 겉절이. 무슨 겉절이죠? 배추 겉절이. 정답! 무청 겉절이. 정답! 무청 겉절이. 겉절이. 당추 겉절이. 자, 수미쌤, 알배기 배추 겉절이 정답입니다. 아, 맞았어. 배추 겉절이, 알배기. 알배기 겉절이. 그래, 그래, 노란 거.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야. 아, 다행이다. 자, 그러면 선물 주세요. 자, 우리 수미쌤께. 우와. 우리 뭐야? 열어보세요. 어머. 우와! 어머, 와우! 이야, 이거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어머, 야, 최고급 물고리 세트를. 야, 이거 뭐야? 촛불이야? 응. 촛불이야, 촛불. 누구를 줄까요? 가운데 카메라 나오세요. 어머, 카메라 감독님. 나만, 엄마 갖다 드리세요. 나오세요. 어휴, 빠졌다. 그리고 잘 보고. 해드려. 야. 아니 이제 부담 들어오시면 저 주셔도 돼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네. 다 물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어주세요. 아, 마늘도 같이요?
은행. 은행하고 파넣어요. 자, 마지막 파 넣고 참기름을 조금 두를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색깔도 너무 이쁘고. 자, 선생님께서 간 한번 우리 그 제자분들 거 볼 거니까 제가 국물만 먹어볼게요. 네. 아이고, 푸짐하네. 아유. 엄청 푸짐한데? 엄청 푸짐하네. 국물만 좀. 약간 짭조름해도 딱 맞아. 어, 괜찮은데요? 어우, 어우, 드시다. 좋아요. 자, 이제 밥하고 먹읍시다. 딱 네, 예. 국물 보면 알아요. 국물 조금, 선생님, 약하고 약하고. 줄일까요? 네. 아, 거기까지? 우와. 아우, 이따가 이제 뜯어 먹어야지. 와, 아니, 근데 너무. 고추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괜찮다. 이건 좀 덜 달달한데 맛있다. 좀 매운 고추가 하나 정도 들어가도 괜찮네요. 그럼 청양 고추, 붉은 고추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 어, 맞아 맞아. 무도? 무예요? 무가 엄청 맛있어. 지금 무가 맛있을 때야. 최고 맛있어. 아, 맛있다. 아우, 무는 무슨 푸딩 같다. 너 한번 먹어봐, 비타일 거. 땡기는 거.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미카엘 셰프님 진짜 음식에서 다른 맛이 나요? 아, 그거는. 그때 내가 봐. 키가 그러던데 토마토 맛이 난다, 고추장찌개에서. 맛있는데? 됐어. 토마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상체리자. 선생님 상체리자. 거는 앞에서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시식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응. 됐어. 네. 됐다. 이거 갈까 이제? 응. 얼른 와, 나래. 대박.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익었냐? 어우, 질긴 거 하나도 없이 딱 맞게. 저 무치즈. 어, 너무 맛있어. 저 무치즈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아! 아우. 아우. 와. 속골이 100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어두용미. 이게 진짜 고기의 참맛, 꼬리를 지어 먹는 거잖아요. 건강해도 좋죠, 속꼬리가. 아이언이만 해서 성장기 애들한테도 좋고. 아, 진짜요? 원기 여복은 사실 속꼬리가 최고지. 오. 야, 이게 맛있다? 이거. 하나도 안 느껴요. 너무 잘 됐어. 아우, 손님. 너무 좋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시집 가겠어요? 나중에 소문이가 너 그 지저분하게 먹더라.